구별대보다는 이거부터 가게 생산자들이 많이 나와서 이거부터 많은데 표현을 바꾸겠습니다. 당원, 그러니까 시장도 전화가 폭발합니다. 그리고 이 당원 가입을 하기 위해서 시장으로 줄을 이어서 오셨어요. 계속 사람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저는 이분이들이 이렇게 많이 오시나 싶었는데 이제 인터넷으로 가입 못하는 어르신들이 시장으로 방문을 하시고 인터넷 가입을 하시는 분이 있고 그 다음 일반 당원이었는데 권리 당원으로 전환하는 분들이 계시고 복당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가입금이 늘어나고 있고요. 참 신기한 건 이 가입자의 한 30, 40%가 어르신들입니다. 네. 많기는 하지만 최근에 어르신들이 가입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네. 물론 뭐 젊은 분들도 많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르신들 가입이 많다는 것이 부산 가입자들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또 전화로 분노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도대체 자기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가결하는 국회의원들이 어디냐. 예. 아, 난 앞으로 우리 지역에 누구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난 우리 지역에 누구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당원을 열심히 그거 의미는 좀 어떻게 보세요? 역산적으로 많이 나오는데. 네, 우리가 저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선거 때 노무현 대통령을 당대표로 우리 대통령으로 만들어 놓고 흔들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후단협이라고 하죠. 2002년도죠. 2002년도. 그분 노무현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당원 가입을 하고 당을 지켰던 분들 그리고 2015년에 문재인 대표가 당대표를 할 때 문재인 대표를 흔들었던 사람들에게 맞서서 우리가 10만 당원 가입 운동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 흐름들, 이게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이재명 대표를 지키고 당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의 공동행동이 저는 모여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것을 지금 현역 국회의원들 잘 보셔라 하고요. 또 내년 총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출마자들이 이런 당원들 지지자들의 발언을 잘 읽어야 되는 그런 하나의 보내는 경고라고 시그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그 박준 교수는 몇 년 전에 당직자로 있으면서 부산에서 초장을 근무하셨었죠? 네. 2017년 대선 때였습니다. 아, 그럼 얼마 안 됐네요. 부산에서 잘 아시네요. 네. 뭐 저기 부산에 맛집들. 부산에 연성 당원들. 이 인간이 지금 여기 앞에 분노하신 분 눈빛이 안 보여서 무슨 맛집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점수를 못 보고 나요. 그런데 이제 부산에 지금 이제 선수 그 시장위원장님 제일 잘하실 텐데 네. 객관적으로 옆에서 보면 또 잘 보인다. 부산의 총선 전략. 그러니까 현재 3명의 국회의원이죠. 네. 그리고 2016년에는 5명이 됐었고 네. 부산에서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최소한 5명 이상 네. 당선시켜서 부산이 좀 승리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이 뭐가 있을까? 저는 뭐 일단 기본적으로 부산은 전체가 18개 선거구 한 지역구다라는 종합적 선거 플랜을 짜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윤석열 정부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을 모아야 된다. 우리가 민주당이 민주진보정당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만 사실은 부산이 과거에 우리 역대 대통령 세 분이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김영삼 대통령이 있습니다. 애매합니다. 분명히 역사적인 단절로서 평가한다면 민주세력을 배신하고 보수세력으로 간 사람입니다만 선거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때로는 그런 좀 약간 기주의적인 성향의 사람들도 손을 잡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된다. 이런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윤석열 정부에 반대하는 중도적이고 보수적인 사람들과도 손잡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그것을 좀 더 이제 성세화하게 하는 방법으로서 지금 윤석열 정부의 외교 또는 경제정책이 개판입니다. 이야기 뭐냐면요. 과거에 우리 민주당이 가지지 못했던 경제활동을 준축을 하는 세력들, 부산의 그 해양이라든가 이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들 사실 저희가 문재인 정부 초반에 우리 쪽으로 많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문재인 정부 중간 넘어가 다시 이완되었습니다. 그런 분들 다시 모셔오는 그런 작업들을 좀 해야 된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는 아까 박종원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특히 안미 문제, 한국의 이른바 BBC라고 하고 있는 반도체, 바이오 칩, 그 다음 바이오 산업까지 다 미국을 좀 뺏기고 있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경제는 점점 어려워지는데 지금 박종원 교수가 말씀하신 건
자, 민주당 지지세력뿐만 아니라 지금 보면은 이준석을 지지하는 국힘 쪽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부산에 유승민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고 지금 국힘 내부가 분열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그분들도 사실은 지금 당장 민주당은 올 수 없지만 어쨌든 많이 윤석열이거든요. 그분들까지 좀 넓게 해서 좀 우리 지지세력을 끌어들일 수 있는 전략을 좀 찾을 수 있으면 좋은 네. 생각이십니다. 근데 그 전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선거는 절대 워낙 탓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선거를 친 건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친 겁니다. 근데 저는 그동안 애민주당 총선, 부산시당이 총선을 냈던 자세들을 한번 보면 우리 박진영 전 처장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과연 민주당 부산시당이 총선을 하나의 제목으로 보고 내왔는가? 좀 그렇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제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이 전선에 맞서서 싸울 준비를 한 것이 아니라 각각의 선수들이 당신 알아서 잘 싸우세요 라고 내버려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부터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부터 1년 남은 총선, 지금부터 총선이 시작입니다. 민주당 부산시장은 이제 4월부터 부산시민들을 만나러 나갑니다. 위대한 부산시민 10만 인터뷰 사업을 시작합니다. 시민들 민주당을 거리에서 만나지 않고 민주당의 선수를 보지 않고 민주당의 현수막을 발견하지 못하면 민주당의 존재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통해서 시민들 속에서 민주당의 신뢰를 회복할 것이고요. 그동안 과거의 민주당이 제대로 시민들께 신뢰받지 못했던 부분들 야단도 맞고 칭찬도 듣고 그리고 시민들의 얘기를 듣는 활동들을 통해서 함께 대응하는 총선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얘기해도 부산 입장에서는 부산은 표가 다 먹고 먹튀한 겁니다. 부산의 현안 사업들 윤석열이 이만 번 공개하는 거 봤습니까? 부산시장이 이만 번 공개하는 거 봤습니까? 가득 신공항이 날아가게 생겼고 엑스포도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불경 메가시티 벌써 물 건너갔습니다. 명백한 부산 차별이고 지역 차별입니다. 싸워야죠. 부산에 관심 없고 표만 먹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규탄과 함께 저는 그래 과연 이 반윤석열 정권, 반윤석열 정선에 있는 분들이 내년 총선에 우리에게 어떤 힘이 될까 열심히 지역에 무소속 출마를 하고 부추겨야죠. 그래서 주사 저축표를 나눠먹고 우리는 똘똘 붙여서 우리 표를 확장하는 그런 걸 한다면 저는 내년 총선이 결국은 윤석열과 우리의 싸움 그리고 윤석열 안에서의 싸움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